이게 한국사의 가장 기본은 뼈대거든요. 뼈대. 뼈대입니다. 이 뼈대부터 알아둬야 돼요.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19년이죠. 그러면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상상이 돼요? 예. 3.1운동이 터졌네요. 진짜. 그죠? 100년 전, 100주년 기념. 작년에 제가 이따 얘기했지만 커리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자신 있게 다 얘기했는데 다 맞았어요. 진짜. 놀랄 도로. 와, 시험 끝나고 저도 소름 끼칠 정도로. 와, 미친 거 아니야? 예상했는데? 근데 틀린 게 있어요. 100주년 기념! 1919년 3.1운동 꼭 나와요! 그걸 통해서 또 대한민국 입정부 꼭 나올 거예요! 아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거든요. 또 의열단도 100주년이에요! 이러면 꼭 나온다고 보시면서 꼭 정리하세요! 했는데, 우리 소방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요번에 만약에 하반기 있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전 나온다고 얘기할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의열단 하나 나왔어요, 의열단. 근데 경찰에서, 이번 경찰에서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입정부 다 나왔어요. 아, 경찰에서 얘기할 걸, 씨. 하여튼 100주년, 딱 100년 전에, 아, 뭐 했지? 일제 식민지 시대? 그거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는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200년 전에는, 어? 200년 전에는 뭐 하고 있었죠? 떠올라요? 안 떠오르면 기초입니다, 안 떠오르면. 안 떠오르면 기초예요. 아, 19세기네. 이때 당시 세도정치 기간이네. 농민봉기가 막 일어나고 있었네. 이런 것들. 그러면 500년 전에는요? 500년 전에는 뭐 하고 있었나요? 조선시대가 나와야죠. 500을 빼면 1519년이잖아요. 조선시대 정도 나와야 돼. 그걸 모르면 지금 생기초라는 거예요. 잘못 공부하신 거예요. 진짜로. 500년 전? 1519년. 좀 잘하시는 분은, 어? 16세기? 중종? 중종하면 조광조? 혹시 김효사와? 맞아요. 김효사와 500년 전이, 500주년입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1000년 전에! 그러면 천년 전에는 천년 전에 뭐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그쵸? 고려. 1019년 고려 시대가 나와야 돼요. 11세기 1019년 어? 고려? 권한의 1차, 2차, 3차, 3차 침입이 어? 1019년 무슨 대첩이에요? 누가 사실 대첩이라 그랬어 누가? 귀지 대첩, 귀지 대첩. 아니 괜찮아요. 틀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저 얘기 계속 하세요. 진짜예요. 그래야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권한의 3차 침입. 바로 단감찬의 귀주대첩 1000주년입니다. 어, 대단하죠? 아무튼 2019년 전에 그러면 1년이 있겠죠? 요 1년은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나요?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나요? 그 상상이 가야 된다니까요. 아, 2000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었지? 없었나요? 사람이 안 살았나요? 이거 완전 생기초인 거예요. 이때 당시는 아, 여러 나라가 있었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함, 변한, 진한, 아, 이런 나라들, 아, 딱딱딱 알아야지. 초기 국가들. 그러면 그 전에는요? 마이너스 천년 전, 마이너스 2000년 전, 뭐 하고 있었나요? 이런 것들이 상당, 이게 기초예요, 기초. 기본적으로, 아, 이 연도 세는 거, 연호라고 하죠. 이 연호는 예전에 우리 중국국을 따라갔어요. 우리 힘이 또 강했을 때는, 우리 광개토대왕, 영락이란 연호를 쓰자 뭐 이런 식으로 개국이란 연호를 쓰자 뭐 이런 식으로 강한 왕들이 있을 때는 자주적으로 연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연호 연도를 세는 건 누굴 걸 따라가요? 그죠? 서양 걸 따라가요. 서양 거. 서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요. 이거를 기원이라고 하고 서양의 기원을 따라간다 그래서 서기라고 하죠. 서기. 그래서 이 기원 예수 탄생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아, 기원, 서기, 기원 후, 기원이니까, 이전은 기원 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영어로 하면은요, BC가 되는 거고요. 아직 BC, AD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기초예요. 몇 세기, 몇 세기, 몇 세기, 몇 세기, 이거 나올 때, 몇 세기가 뭐야? 기초입니다. 기초부터 듣고 가세요. 기초 때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 서양의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비포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예수 그리스도 전의 생애 아 AD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노아이 아노 도미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해 예수의 해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기원전 기원후 그럼 그전에는 뭐 하고 있었지? 이런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한반도에 인간이 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인간이 살았을까? 언제부터 살았어요? 70만 년 전부터 살았대요. 막 조사를 해봤더니 70만 년 전부터 막 살았대요. 어떻게 살았대요? 우가. 수렵, 채집, 어로, 이동 생활하면서 막 집을 짓고 동굴에 살았대요. 이걸 무슨 시기라 그래요? 구석기라 그래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얘네들이 신석기가 됐대요. 신식돌을 사용한대요. 정착생활을 한대요. 움집을 짓고 산대요. 기후가 온화해졌대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다가 청동기가 됐어요. 언제예요? 기원전 언제예요? 약 2000년 전. 세기라고 할게요. 그냥 세기는 100년 단위예요. 센츄리 100년 단위. 아, 2000년 전. 공 두 개만 붙이면 돼요. 이때부터 청동기 시대. 이때 계급 사회가 되고 이때 최초의 나라, 우리 최초의 나라 어느 나라가 만들어져요? 고조선이 만들어져요. 청동기를 바탕으로 고조선 시대가 쭉 이어갑니다. 물론 고조선이 가면서 철기 시대가 됐어요. 철을 또 사용해요. 기원전 약 5세기 정도부터. 이거를 다 아직 대충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얘기 들어봤잖아요. 오늘 얼굴이 너무 굳어있다. 의지 좋아요. 의지 좋습니다. 저 이렇게 열정적이고 되게 좋아해요. 네. 자, 최초의 나라 우리 고조선이 쭉 철기 막 본격적으로 철기 막 발전하다가 결국은 고조선이 너무 잘 나가니까 삐진 거예요. 옆에 누가요? 중국이. 중국 어느 나라 삐져요? 어느 나라 삐져요? 중국의 한나라가 삐져요. 한나라가 엄청나게 강했을 때거든요. 한무제라고. 그래서 고조선 이거 봐라.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막 중개무역도 하고 철기 막 확산시키고 야, 특히 중개무역 때문에 우리 이득이 약해졌는데 야씨 공격해! 해서 결국은 고조선이 망해요. 기원전 108년에 기원전 108년에 망합니다. 나중에 또 배울 내용이니까 살짝 들어보세요. 그리고 고조선이 망하면 그러면 중국이 지배하고 있네요? 네, 중국이 한 사군을 지배 한 사군을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하지만 다시 우리 민족들은 야 우리 민족이 나라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여러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함, 변안, 진안 여러 가지 소국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기원 후로 가면서 이제 이 여러 나라가 서로 싸워서 바로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 삼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 시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 내가 전성기 할 거야 하면서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막 축하해요. 그러다가 7세기 정도 되니까 야, 안 되겠어. 통일하자. 누가 통일해요? 신라가 통일하죠. 그죠? 신라가 통일하지만 강나라와 연합해서 신라가 통일했지만 우리 고구려 다시 살아나야지. 우리 고구려 다시 살아나야지 하면서 대조용이 다시 발해를 만들죠. 이 시대를 우리 뭐라 그래요? 남북국 시대라 그래요. 7세기 정도 되면은 머릿속에 아, 700년 이때 되면 남북국 시대구나.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구나. 이 남북 시대가 쭉 가는구나. 그러다가 10세기 되니까 신라가 막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후 삼국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발해도 힘이 약해져요. 결국은 위에서 누가 쳐들어와요? 거란이 쳐들어와서 926년에 10세기에 발해는 멸망해요. 또 역시 후삼국이 서로 내가 통일할 거야 하다가 누가? 태조 왕건이 바로 고려를 만들죠. 아, 1000년 전에 고려시대가 쭉 가는구나. 고려 약 500년이 쫙 흘러가요. 중간에 무신여권도 일어나고 몽골이 쳐들어와서 원해 간섭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고려가 흘러가요. 그러다가 고려 500년 너무 지쳤어. 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돼. 새로운 신진사대부와 이때 고려의 장수였던 힘이 제일 강했던 누구요?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나라 바로 조선을 만들자. 조선왕조 500년이 또 쭉 흘러가는 거죠. 조선왕조 500년이 딱 가는 거예요. 15세기부터. 그러다가 결국은 19세기 되니까 물론 중간에 임진왜란도 나고 조선전기, 조선후기 막 쭉 하다가 19세기 서양 애들이 막 쳐들어와요. 서양 애들이. 특히 일본이 야 조선아 문 열어 하면서 우리는 일본에게 결국은 문을 열게 되죠. 1876년 바로 강화도 조약. 이거를 무슨 기라 그래요? 개항기라 그래요. 개항기. 우리 문을 열어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그래. 안 돼. 막 버틸려고 했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막혀요?
일본에게 잡아먹히죠. 일제 강점기, 일제 시대가 돼요. 열심히 독립운동하자, 독립운동하자,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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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외쳤다가 드디어 우리는 광복을 하게 되죠. 언제요? 1945년 8월 15일. 광복하면서 지금의 모습까지 와요. 현대까지. 이게 기초예요. 이거 2014년인가? 롯데그룹에서 마지막 최종 면접에 쫙 해놓고서는 3분간 우리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야기하세요. 흐름을 이야기하세요. 실제 면접시험이었고요. 이거 솔직히 기본이거든요. 기초.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뼈대고 여기다 산을 붙이는 것뿐이에요. 산을 계속 붙이는 것뿐이에요.